우리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눌 텐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만 봅니다. 오늘 참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25장 7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5장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신 모든 말씀은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주님은 그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먼저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요일은 상당히 많은 본문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오늘 제가 택한 이 본문인 열처녀의 비유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것 그런 즉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 것 이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열매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이킴에 있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비유가 이 깨어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왜 이 깨어있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천국은 마치 오늘도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죠. 특히 이 일주일간에 있었던 사건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이 표현은 복선이 깔려 있는데 지금 성육신으로 온 자기 자신과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오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곧 천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예수가 뭡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물론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참 좋은데 저 설교를 내가 받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수가 내 뜻대로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맞는 것 같은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자기네들이 믿는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토대로 그대로 믿고 살다가 만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만 만나면 재림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결국 그들은 다 버림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은요 자기가 언제 올지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고 이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자들은 자기네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재림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나야 하고 지금의 나를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해야 다시 올 나를 만날 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의 나를 만나지 않은 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지 않았고 십자가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첫째로 시작! 열처녀는 완전한 이스라엘, 완전한 백성을 상징하는 완전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이 열처녀는 지금 뭘 비유하고 있냐면 완전한 하나님 택한 내 백성, 완전한 이스라엘, 완전한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게 이 열처녀예요. 열처녀, 우리가 신부니까 처녀, 10명 완전하게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세운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온 이 유대인들, 이 모두를 상징하는데 이 모두가 지금 뭐예요? 둘로 딱 나눠졌다라는 거죠.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다섯 명의 멍청한 처녀들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이 뭐예요? 나눠지는 기준이 기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 기름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기름은 진리, 진리를 가진 자들, 지금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지금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구약의 율법, 등불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아 메시아 오실 거야, 신랑 오실 거야, 주님 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율법을 따르던 자들이 누굽니까? 멍청한 다섯 처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불은 율법을 상징하고 기름은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지금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그 신랑을 기다리면 지금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분을 메시아로 믿었어, 믿고 나서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면 천국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인정하지 못하면서 율법 구약 말씀 지키면서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어 하면서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세상에 어머나 그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야. 기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오신 메시아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되는 겁니다. 이 기름이 없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얼빠진 여인들은요, 율법만 지키면서 율법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 지금 있는 오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은 지옥이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주님은 여러분들 어떤 주님이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눈앞에 있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진리는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 기름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오는데 보니까 그때 예수라고 하던 자가 신랑인 거야. 세상에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야야 기름을 빌려줘, 그 기름 예수님 그 진리 그 전에 오셨던 그 2000년 그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8절에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주님이 오셨어.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율법은 재림으로 완성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성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완성이 됐는데 그 전까지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고 따라서 율법을 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정말 중요한 율법을 범한 거죠. 안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꺼져간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성육신을 성육신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좀 달라는 거예요.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눠달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여러분 진리는 절대 나눠주거나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아주 어려운 본문인데 인간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즉 슬기 있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진리를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진리를 나눠줄 수, 진리는 나눠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딱 가서 보니까 오 당신은 선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개인의 고백이란 말. 신앙은 개인 고백이란 말. 남편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남편이 신앙 고백한 것이 아내의 구원에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여러분 이거는요 안타까움과 책망과 그리고 너의 어리석음을 좀 깨달아! 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 너 그들에게 배웠잖아. 너 그들에게 배워서 그렇게 등불만 들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너 그들에게 가서 다시 기름 달라고 그래.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 여러분 여기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뭘 팔아요? 뭘 팔아 지금? 진리. 진리를 파는 자에게 가서 살라는 거야. 그럼 진리를 파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듣는 이들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가서 진리를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예수님이 지금 이걸 다 듣는 데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가르쳤고 세리와 창기는 절대 천국 못 간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따랐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한번 애원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은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은 개인적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고 그러면 좋은 목회자, 목자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데 니네가 따랐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목자들에게 가서 빨리 사, 빨리 다시 받아. 비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되길 바라면서 메시지는 좋은데 예수가 싫어서 결국 거부한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르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버랩 되면서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거라고 그랬어요. 곧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와 교회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그리고 그 파는 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너는 가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했는데 그 파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옛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강도의 굴월로 만들어버린 성전에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장사치들을 들여놓은 그곳 그 교회, 그곳에 가서 그 목회자에게 살려달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10절에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 고백한 자들은 진리를 고백함으로 소유한 자들이 됐고 그 소유한 그들은 들려 올라가버린 거예요. 옛 성전으로 예루살렘 옛 성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게 새 성전이에요. 옛 성전, 강도의 굴월로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로 그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왕로로 타던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가서 기름을 사러 갔던 그 여인들, 어떻게 돼요? 갔다가 오니까 어머, 문이 닫혀버렸어. 버림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와가지고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대답에 주목해야 돼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쳤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근처에 하나까지 11주 했는데 주님이 뭐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알다, 야다, 나 너네 전혀 몰라. 알지, 아니 얼굴도 이름도 아예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게 제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무서워.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뭘 못한 거예요? 신앙 고백 못한 거죠. 십자가 예수 못 만나면서 교회 다닌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 다닌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둘째 아들처럼 돌이키지도 않고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네, 네, 주님, 네, 네. 가끔 우리 교역자들도 뭐 시키면 네, 대답은 하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행하지를. 그것처럼 네, 네, 대답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들. 돌이키는 게 없는 거죠. 마음대로. 그냥 결국 나너 모른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집과 선호도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냐라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기호 생활 즐기면서 그냥 아 주님 아시잖아요. 아 회개는 하는데 돌이키는 행동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나중에 주님은 뭐예요? 나 너 모른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고 기라고 한 건 긴 건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요? 주님이 기다 왜요?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 그게 얼빠진 다섯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주일 성수해요, 십일조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신앙 고백이 없는 거죠. 기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 진리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올바른 말씀을 외치는데도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겠냐라는 거죠. 성경에 술, 담배 자유롭게 하라는 그런 자유를 성경에서 어디서 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말씀을 해석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리할지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 자유한데요. 정말 십자가에 매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자유를 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헤매고 있지 않아요? 처치 쇼핑, 패스터 목사 쇼핑하고 다니지 않냔 말이에요. 세상 즐기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약 파는 목사들을 찾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침묵의 날이라고 하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때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선생을 찾는다고 요즘에 이때 마지막 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등불만 준비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그런즉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알았지? 제발 어? 깨어있어. 웨이크업. 자꾸 알람이 울려. 깨라 일어나라 그러나 어디서 울리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알았지? 지금 안타까운 마음들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제가요 요즘에 이렇게 좀 깨어있지 못한 자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걸 경험해요. 주님이 오죽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은혜를 뭘 준비하는데도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만 준비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깨어있으라. 제발 네 눈앞에 보이는 내가 메시아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읽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성경이 이 복음이 예수다.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씀이.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행위적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는 신앙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그렇게 안 먹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래서 결국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적 신앙은 의미가 없다. 뭐 했다 뭐 했다 근처 하나까지 십일조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사고를 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말씀을 먹는 신앙, 이 말씀에 잠기는 신앙,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그 생명의 말씀, 물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거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잠기는 삶을 살라고 지금 외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쭉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 기름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젖어서 그 생수에 잠겨서 에스겔이 꼼짝 못하는 거야. 그 물 속에서 물이 나를 압도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마셔라 부어라 내 맘대로 살면서 아우 죄송합니다 회개 한번 하고 막 또 맘대로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다 천국 갈 줄 알고 신랑 기다린대. 저도 재림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주님 딱 왔는데 보니까 어머 세상에 내가 믿었던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었네. 어머 오신 예수님이 진짜 어머 어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어야 됐구나. 어머 이 기록된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었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사건 목자들에게 가서 사라는 거야. 사사 그동안 문을 꽝 닫혀버리고 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고 장차 올 나를 맞이해라. 그래서 지금의 예수와 오실 예수 사이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더욱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그렇게 매듭을 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원어를 해석하면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한다. 너희들 내 눈에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들이 신앙생활했던 거,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했던 거, 네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했던 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 나에게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 행위로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예수님도 몰라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할까요?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시작! 우리의 육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날과 그때를 여러분들이 재림의 때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너 지금 당장 죽었어. 그렇죠? 그날과 그때는 내가 우리의 육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두 번째로 시작!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선으로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전에 죽는 순간 주님이 오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재림하신 주님 못 보고 그때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즉시 음부 아니면 낙원,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는데 그렇죠? 이때 이미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기름이 있으면 낙원으로, 기름이 없으면 음부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너희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죽는 날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래서 오시지 않았는데 죽었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바로 음부에 갔다가 지옥 가버리는 것이고, 죽었어 근데 내가 신앙 고백해서 기름이 있어, 그럼 바로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서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 있다 천국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기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온전히 믿음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아닌 전승과 계보에 의한 신앙이 아닌 말씀의 신앙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신앙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바로 here and now, 여기서 now,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이고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핵심만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닫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요? 그때 이제 들려 올라가야 되나? 안 올라가. 왜? 기름이 없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름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름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임한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부터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거 생긴 게 못생겼다고 싫어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난무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지막 때에 올바른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고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귀해요. 왜? 앞으로는 이들이 소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유튜브 보면 엄청나게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밤새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이 미련하고 아둔한 여인은 아니었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미련하고 아둔한 여인이 뭐예요? 자기소개는 좋을 대로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도 잠들어요. 졸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 고백.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죽었을 때도 기름이 있어서 낙원에 가고 주님 오실 때 기름이 있어서 들려 올라가고 정말 하나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야. 아니 주일 예배가 지 편하면 지 괜찮으면 나오고 안 괜찮으면 안 나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헌금하는 게 그렇게 아깝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파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없고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할 자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가장 많은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마귀가 동시에 유다를 꿰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유다처럼 마귀에게 끼어 넘어갈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자기를 꺾어버리고 예수 앞에 엎어져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겠습니까?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셨어요. 그 오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들처럼 오신 주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정된 예배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말씀 만들어서 이상하게 걸어가면 그게 뭡니까? 율법 쫓아가는 거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5장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진짜 기름이 있으면.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가 있으니까 헐벗는 자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넣어주고 오리를 가리면 심리를. 이게 뭡니까? 기름이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섬김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운동이 아니라 기름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이야기를 쭉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올 걸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께 갖다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유옥합처럼 갖다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된다면 그럴 때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가 내가 되고 열린 무덤 앞에 서서 내 무덤이 저렇게 열리겠구나. 내가 저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 성경에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는 미련하고 얼빠진 다섯 처녀들과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유대인들을 건지시고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지 내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진리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기름을 가진 자라면 결단코 우리의 소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속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오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깨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죽을 때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있을 때도 알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끼어 있어야 되고 끼어 있는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이고 내 손에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교회와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에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와 같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겸하여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점점 거짓 선지자들은 많아져가고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들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또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소유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 오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때 만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